요거 하나가 돼 있잖아요. 그리고 휘어진 나뭇가지를 지지대 삼아 그 위로 비닐을 덮어줍니다. 바닥에 닿는 비닐 위로 큰 돌을 얹어 바람 들어올 구멍을 꼼꼼히 막아주면 8인만의 아늑한 비닐 텐트 완성입니다. 나름 아늑하네요.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겠고. 좋은 보금자리가 완성됐으니 식사 함께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과거 10만년은 산에서 직접 취사를 했지만 현재는 조리된 음식을 먹는다고 하네요. 이런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또 몰라요. 세상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자연에 벗삼아서 물소리, 새소리, 바람소리 벗삼아서 사는데 모든 귀신 걱정이 뭐 있겠어요. 기대 반 설렘 반 비닐 텐트에서의 하룻밤 어떨까요? 예상보다 따뜻하고 튼튼한 비닐 텐트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. 달인과 제작진 좋은 꿈 꾸세요.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또 삼차자 먼 길을 떠나는 달인.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텐데요. 수분이 부여토하고 수분이 거의 90% 이상 되는 겁니다. 삶이 안 보이네요.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. 흙을 보고 판단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토양에 따라서 자생 식물들이 완전히 틀려줄 수가 있어요. 지역별로 흙이 달라요? 다 틀립니다. 앞산과 뒷산의 흙이 또 다 틀리고, 그러니 전국적으로 똑같은 흙은 없습니다. 정말 지역별로 흙이 다 다르나요? 자, 이게 뭐가 다르신 거예요, 이것도? 달인을 위해 준비된 제작진의 미션. 전국 규모의 미션이 달인을 찾아갑니다. 홍천, 수원, 경주, 벌교, 제주. 제작진이 달리고 달려 전국 각지 흙을 직접 채취했는데요. 이 미션을 위해 비행기까지 탔단 사실 제작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. 이렇게 준비한 흙을 다섯 개의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. 과연 달인은 흙의 원산지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? 결코 쉽지 않은 미션.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, 진짜. 조심스럽게 첫 번째 흙을 만져보는 달인. 과연 촉감만으로 맞출 수가 있을까요? 이 흙은 전형적인 강원도 흙이에요. 쉽게 거의 나오네요. 이런 게 이거 부엽토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빼도 박도 강원도. 강원도. 강원도 시골을 첫 번째 문제 강원도 정답. 맞습니까? 왜냐면 강원도를 제가 제일 많이 다니거든요. 근데요. 두 번째 흙을 만져보는 달인. 요것은 전형적으로 화산석이잖아요. 제주도밖에 없죠, 이런 흙은. 달인의 거침없는 정답 행진.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손끝에 감각을 집중하고 흙을 만져보는데요. 이 정도 흙의 토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거의 경상도 지역의 한 기슭에 한 4부 정도, 3-4부 정도. 이번에도 완벽하게 정답. 경상도. 경상도 맞아요. 와. 마지막 같은 경우도 참 요거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황토성이 좀 있잖아요. 이 황색. 예. 요런 것은 우리나라에 황토기 제일 많은 데라고 그러면은 전라도밖에 없어요. 이제 경기도기 있잖아요. 비교해 보세요. 빛깔부터 다른 마지막 흙. 과연 정답은? 마지막 문제까지 달인 만점입니다. 맞습니까? 오, 이걸 어떻게 아세요? 이 흙을 통해서 자생하는 약초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입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흙부터 먼저 살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. 길도 없는 야생의 산자락을 이리저리 누비는 달인. 아니 달인 왜 그러세요? 갑자기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우리 달인. 아니 저 약초가 얼마나 대단하시길래. 산삼이 산삼. 가만히 있어요 지금. 아니 세상에나, 정말 산삼풀이 자라있네요. 신봤다! 신봤다 안 하세요? 신봤다요? 지금은 거의 안 해요. 문명의 혜택을 받아갖고 무전기들 갖고 다니면서 신봤으니까 잠시 대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어, 맞아요. 맞아, 맞아. 진짜? 네. 내 앞에 있었어.
지금 다 밟고 있었네.